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196페이지고요. 16번 문제부터 진행을 합니다. 서징 현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서징 현상은 우리 이제 펌프 유체 현상 중에서 일반적인 유체 현상인 수격 작용, 그리고 펌프의 그 이상 현상인 공동 현상, 그리고 요 서징 현상이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서징이라고 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이제 펌프의 현상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서징하고 캐비테이션 우리 이제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토출의 그러니까 토출의 문제가 있는 거고 공동 현상은 이제 흡입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큰 차이가 이거죠.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흡입에 흡상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물이 안 나오는 거고, 이건 토출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요 이제 토출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어느 때는 꽉 차서 나오고 또 어느 때는 조금만 나오고 어느 때는 뭐 이렇게 기포가 나오고 뭐 버벅버벅거리고 이런 걸 이제 서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16번에 이제 3번처럼 펌프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 같이 이제 송출, 압력, 유량 사이의 주기적인 변동. 왜 그러냐, 원인. 여기서 이제 공급해주는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 이제 1번 보시면, 관 속을 유동하고 있을 때 어느 부분이 정압이 온도에 해당하는 증기압 이하가 돼서 부분적으로 증기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다게 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쭉 돼 있는데 수면이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흡입 양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끌어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물이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여기처럼 증기가 발생이 돼서 증발됐다고 얘기죠. 이만큼이. 이런 현상을 우리는 공동 현상이라 그래. 이런 현상을 우리 이제 자급 펌프에서 봤습니다. 2번은 뭐 쉽게 이제 수격 작용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비등점이 낮은 액체. 그러니까 비등이라는 얘기는 쉽게 끓는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막 끓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속으로 막 회전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베이퍼락 현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좀 낮게 해줘야 돼요. 냉각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펌프의 이제 1, 2, 3번은 상사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그래서 1번은 양수량과의 회전수, 또, 그러니까, 그리고 축동력과 회전수, 또 양전과의 회전수.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수가 있는데, 이 회전수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이 양수량도 변화가 오죠. 더 회전시키면 양수량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라고 해요. 비례 관계. 그래서 이 회전수를 늘리는 만큼 양수량,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만큼 회전수가 늘어나는 만큼 양수량은 그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양정은 늘어나고요. 우리 그 시험 선택 지문에 따라서 하면 이게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3번. 이제 2번이 되고 그리고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동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 부분 이제 정리할 수 있고 요 4번 지문은 두 대의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직렬 운전하는 경우하고 병렬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에 유량과 양정은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해보면 알죠. 뭐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뭐 이쪽에서 좀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수면이 있는데 물을 끌어올려요. 펌프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 이제 흡입 양정 이만큼 되는 거죠. 여기 수면에서 거리니까 이만큼 흡입 양정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직결로 또 펌프를 연결했어요. 그럼 또 여기 흡입 양정이 이만큼 더 늘어나고, 이게 토출 양정이면서 또 이만큼을 또 물을 높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직렬입니다. 직렬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은 그냥 이 파이프 흐르는 양 요만큼 그대로죠. 양은 그대로. 대신 양정은 두 배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두 배가 정확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배뭐 마찰 손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예. 병렬로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물이 있죠. 그러면 물을 끌어올립니다. 펌프로. 그리고 하나를 더, 펌프를 더 이렇게 옆에서 끌어올려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밀어 올린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높이는 요거에 의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높이는 적죠. 그러니까 높이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로 하든 두 개로 하든. 근데 대신 여기서도 끌어올리고 여기서도 끌어올리니까 양정이 늘어나는 거죠. 양정이. 이제 요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 보시면 두 대의 펌프를 직렬 운전했다. 그러니까 양정은 그대로고, 유량은 그대로고 양정은 늘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토출량 자체가 두 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선 이제 4번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제 4번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렬인지 병렬인지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5번 보시면 실양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면에서 면까지를 실양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흡입 양정, 실 양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는 이제 토출 양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 펌프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실 양정이라고 할 때, 이실 양정은 펌프에서 펌프 사이, 이렇게 이제, 면에서 면 사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이제 보실 텐데요. 이 소요 동력과 마력, 그러니까 이 펌프의 힘. 예를 들어 5마력짜리 펌프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물을 얼마만큼 이동을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소요 동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방법은 동력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마력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력, 그러니까 동력과 마력을 구분하는 거는 요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동력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1kW의 힘은 얼마만큼이냐면 103kg의 그 추를 1m 이동하는데 초당 에너지를 1kW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75kg이니까 요거보다는 이게 좀 작지요. 작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를 우리는 얘기를 마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동력과 마력을 계산하는 식을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단위 중량을 얼마만큼의 양정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우리가 6120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효율을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120이라고 하는 것이 103kg을 1m 이동하는데 초당 거리. 그러니까, kg 메타의 힘으로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초당. 요 에너지가 1kW 에너지인데, 그것을, 요게 이제 분당 유량이기 때문에, 요걸 곱하기 60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요 초를,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단위와 요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61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나오면 이쪽 이제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요때 단위 쓰는 것과 또, 요게 이제 힘이 세기 단위와 또 어떤 뭐 유량 흐름 단위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물어보면 공식 해놓고 대입을 하고 혹시 이게 이제 마력을 물어보면, 요거는 103kg가 아니고 75kg이니까 4500. 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똑같죠. 이렇게 단위 중량 곱하기 유량 분당 유량 곱하기 양정에 이렇게 하면 이제 마력이 되죠. 이렇게.
이제 넣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지금 18번 문제 보시면 유량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유량은 분당 360리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60리터. 360리터. 그리고 양정은 50. 그죠? 그래서 둘을 곱하면 요거를 여기로 환산을 하면 0.36에 1000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고 두 개 곱하면 18000. 분의 6120의 효율은 70%라고 하니까 요거 대 0.7 넣으면 0.7을 6120에 대입하면 428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계산식이 결국은 1kW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1kW짜리 펌프의 에너지가 요만큼인 거죠. 1kW에 대한 부분이 요거니까 실제로 요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kW가 4284인데 실제로 18000만큼을 하니까 4, 16. 그러니까 한 4kg가 넘는 에너지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의 물을 끌어올렸으니까. 그죠? 이만큼 끌어올리는 게 1kW인데 이만큼이니까 요거는 나눠보면 4.2. 그러니까 4.2kg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펌프의 힘이 4.2kW짜리 펌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게 이제 혹시 이제 몇 마력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요거 대신에 요것만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하실 수 있지만 요게 이제 단위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푸셨던 그 높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푸셨던 그 높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19번 문제 보시면, 동일 구경의 배관을, 그러니까 이렇게 배관이 있고, 또 동일 구경의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음하는 거 뭐냐. 이거 두 개 연결할 때 쓰는 게 뭐냐. 유니온이라고 그러죠, 유니온. 그래서 3번 선택하시면 되고, 그 플러그나 캡은 끝을 막는 거죠. 이거 막는 거. 그죠? 리듀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 이경이라고 그러죠. 지름이 다를 때 연결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엘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꺾을 때 쓰는 거죠. 뭐 이거 잘 하실 수 있어요.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죠? 19번은 3번, 20번 똑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16회 때 나오고 또 18회 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걸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 번만 비치는 건지 아까 높이 계산하는 것처럼 한 3, 4회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분기를 할 때 분기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T를 많이 쓰죠. T. 예, T. 예. T를 많이 쓰고요. 동일 지름을 연결을 할 때는 소켓, 니플, 뭐 단니플, 장니플 이런 걸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관 막을 때는 캡, 뭐 이런 걸 사용을 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는 엘보를 씁니다. 그죠? 엘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일단 잘못돼 있고 유니온, 이경 소켓, 유니온은 뭐 이런 거 이경 소켓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4번, 이건 뭐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자, 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두 문제를 이제 우리 이제 높이, 고가수주 높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푸셨는데, 이건 조금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 3회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푸셨던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푸셨던 문제는, 이렇게 공동주택이 뭐 15층이다, 20층이다 있는데, 이렇게 고가수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을 뭐 지하로 연결할 때, 여기에서의 압력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9회 때 나오고, 뭐, 우리가 5층 사는데, 5층 싱크대 수전에 얼마의 압이 걸리느냐, 뭐, 이것도 물어봤었죠.
이번 문제는 뭐냐면 최상층에 이렇게 최상층에 여기에 이제 샤워기가 달려 있는데 이 샤워기에 압력이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압력이 있는데 이 적정 압력 대비해서 얼마가 부족하냐, 얼마가 남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압력에서 적정 압력을 빼면 뭐 이게 부족하든 남든 이 압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압력과 적정 압력 사이의 관계를 구해봐라. 그래서 요 질문도 보시면 고가 수조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 샤워기에 적정 수압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적정 수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 압력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 압력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적정 그 가로 열고 그 단서 보시면 70kPa, kPa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건 얼마, 실제 압력은 얼마냐? 이건 계산해 보면 되죠. 실제 압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이게 실제 압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층고는 3m라고 하고요. 옥상 바닥면에서 고까지 수면까지 높이가 3m래요. 그러니까 요게 3m고, 층고도 요것도 3m인데, 요게 어느 높이에 있냐면 샤워기가 1.5m 높이에 있으니까 요거는 1.5m다. 바꿔 얘기하면 실제 압력은 4.5m의 압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수도압으로 바꿔서 표시하면 kPa로 바꾸면 45kPa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적정 압력이 70인데 지금은 45kPa밖에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가압을 해야 됩니다. 가압. 얼마 가압을 해야 되느냐? 25kPa만큼의 가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가압해야 되는 필요 최소 수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25kPa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길 물어보든 어때요?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높이 문제는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계산 문제 이제 두세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계산 문제인데 좀 까다롭고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를 보실 텐데 22번. 다음 조건 6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자,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얼마냐. 항상 단위를 주의하셔야 돼요. 리터를 물어봤고 분당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 자료로 네 가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명이 얼마만큼 쓰느냐. 하루에 한 명이 200리터를 쓴다라는 조건을 하나 줬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600명이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600 하면 이렇게 곱하면 하루에 그죠? 하루에 평균 얼마만큼을 사용하는지가 나오죠. 하루에 한 사람이 200리터를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600명이 쓰면 하루에 얼마만큼 쓰는 거예요? 12만 리터를 쓰는 거죠. 12, 이렇게 두 개를 곱하니까, 그죠? 12만 리터를 하루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600명이서, 그죠? 자, 요런 그 식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예, 요게 이제, 아파트 전체를 봤을 때, 평균 급수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평균 1일에 평균 사용량이 되겠죠. 사용량이 이만큼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을 하나가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자료는 뭘 줬냐면 1일 평균 사용 시간. 1일 평균 사용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물을 쓰냐 보니까 10시간을 쓴대요. 그러면 지금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물을 하루에 이만큼 사용을 하고 그 물은 10시간에 걸쳐서 쓴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순간 예상, 최대 예상 급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주어져요.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예상 급수량은 여기서는 어떻게 줬냐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의 4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의 4배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뭐 3, 4배 보통 계산을 할 때 잡는데 여기서는 4배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일일 평균 사용량을 평균 사용 시간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용량은 이거니까 정리해보면 10분에 12만 리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일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요거 하니까 12,000이 되는 겁니다. 그죠? 12,000. 12,000 리터가 되는 거죠. 12,000 리터가 되는 겁니다. 12,000 리터. 자, 12,000 리터. 자, 요게, 지금 요거는 시간당이에요. 지금 이제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단위가 항상 이래서 주의해야 돼요.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 시간에 12,000 리터를 평균적으로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의 4배라고 그랬으니까, 그거의 4배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두 개 이제 곱해주면 되죠. 4 곱하기 12,000 리터가, 우리가 이제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주면 4, 2, 8, 4, 1은 4. 48,000 리터 시간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항상 이제 단위를 주의하시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이게 맞습니다. 이게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근데 이제 뭘 물어봤냐면, 요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다른 게 뭐예요? 요거는 분이고, 요거는 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48,000 리터를 쓰는 거는 분당 얼마 쓰느냐, 분으로 바꿔야죠. 분당 얼마를 쓰느냐. 그러면 60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60으로 나눠야 돼요. 분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누니까 68, 48이니까 분당 800리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분당 800리터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비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급수설비뿐만이 아니고 뭐 소방, 전기, 가스 뭐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는 이제 설비기사 시험이 아니죠.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 시험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요건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를 풀어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패스를 하셔야 되죠. 실제.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위 통일을 결국은 못해요. 이런 거를 잘 못 봅니다. 계산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계산해도 그게 결국 맞는다라는 보장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하고 다만 지금 한번 푸셨던 문제는 꼭 익숙하셔서 요 유형의 문제가 뭐 한 해 혹은 다음에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띠잖아요. 다시 나왔을 때는 놓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거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예. 수험생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 좀 맞추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아무튼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23번 문제 보시면 캐비테이션. 우리 이제 수격작용하고 이제 또 캐비테이션하고 공동현상하고 또 예, 우리 이제 맥동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살펴보셨잖아요. 서징. 자, 23번에 이번에는 이제 캐비테이션 뭐 공동 현상. 요 공동 현상이 잘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펌프가 여기 설치돼 있어서 물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수면이 어디에 있어요? 수면이 야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증발하고 없어져가지고 이만큼 양정이 높아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태다. 이게 캐비테이션인데, 요거는 이해할 때 여러분들 그 작두 펌프를 가지고 이해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여름에 이 작두 펌프를 막 움직이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뭘 집어넣는, 왜 안 나오느냐, 우선 왜 안 나오냐. 여기 수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 이만큼이 물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여기 채우죠. 물로 채우면 흡입 양정이 이제 여기에 있던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쪽발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현상을 해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 비어있는데 어디가 비어있는 거냐. 여기서부터, 임펠러부터 여기 수면까지가 굉장히 길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입 양정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펌프를 저수조 수위보다 높게 한다. 지금 여기가 수위고요. 펌프가 여기 있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더 높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펌프를 더 높게 해요. 여기 이만큼이었는데 이걸 더 높게 해요. 그럼 더 안 나오죠. 지금 이게 높아서 안 나오는데, 그죠?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진 장치, 여기 이제 흔들리니까 여기다 이제 브라이스가 이런 방진 장치를 치면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방진 장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죠. 토출 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 나오는 쪽에다가 나오면 못 넘어가게끔 체크밸브 여기 설치한다 그 얘기인데, 이건 물이 나와야 얘기지. 물이 안 나오는데 뭐 체크밸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원리고 이게 왜 그런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때 이걸 응용해서 풀어놨을 때 외우지 않아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4번 흡입 배관의 마찰 손실을 줄여준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잘 안 올라오는데 막 두들두들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힘이 들고 마찰 뭐 힘들고 그럼 이게 다 올라가겠습니까? 쭉 올라가게끔 해주면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흡입 토출에 플렉시블 이음을 한다. 뭐 여기에 플렉시블 어쨌든 이제 토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공동현상의 지문에서 토출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 전혀 토출하고 관련이 없어요. 흡입에다도 지금 플렉시블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주름관이 되어 있는데 더 마찰이 심해서 안 나오죠. 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시면, 급수펌프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 예, 주로 이제 요거는, 밑에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기초가 좀 이제 이렇게 잘 맞지, 밸런싱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진동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선이 어긋나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번, 4번. 뭐 윤활유가 부족을 해도 이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삼상전압의 불균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R, S, T, 이 삼상의 전압이 이제 일정하죠. 근데 이게 불균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평형 결선이 이렇게 이제 소음도 발생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 것은 이제 5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발포존도 두 번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배관을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배관을 연결을 할 때 요 발포존이 있어야 돼요. 요 발포존이 없으면 저층부에서 이 세제 거품 같은 게 막 세대로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포존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제가 유입되지 않도록, 세제 거품 같은 거죠. 예. 1번 보시면 배수에 포함된 세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수직관과 수평지관을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 놓으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배수 수평 주간의 길이를 길게 하면 옆으로 길다는 얘기는 거품을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평 주간의 길이는 짧게 하고 수직 길이를 길게 해서 가급적이면 세대에서 못 느끼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번이 이제 잘못된 얘기죠. 수평 주간은 짧게, 수직 주간은 길게, 이렇게 설계가 돼야 돼.
그렇습니다. 3번이 잘못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층과 고층 배관을 별도로 하죠. 그래서 이 고층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저층으로 몰리지 않게끔 저층은 별도로 배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변동으로 저층 배수계통의 트랩에서 분출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밀어 올리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분출. 예.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인데요. 26번은 스트레이너죠. 스트레이너. 이거 이제 두 번이나 이것도 물어봤었는데, 이물질을 거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필터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펌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앞단에다 전단에 설치하는 걸 스트레이너라고 해요. 뭐 트랩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예, 그 정압기 가바나 뭐 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설비에서 나오는 얘기죠. 기수온압 밸브는 공기하고 물을 이제 섞어주는, 예, 이런 급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예, 급수배관 설계 시공상의 유의사항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이 크로스 커넥션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외래어잖아요. 이렇게 발포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스트레이너 이런 것들 이런 건 잘 물어보질 않았었어요. 그 전에는 왜냐하면 뭐 이 크로스 코넥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장답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출제를 안 했는데 여기서는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는 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소화수조하고 급수조 같이 하는 경우에 공간이 좁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예, 28번도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 크로스 커넥션 또, 뭐, 캐피테이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한 문제인데요. 1번 펌프 직송 방식이, 식송 방식 그랬는데 직송 방식입니다. 직송 방식이 고가 수조 방식보다 우수행적이다. 고축하는 곳이 없으니까. 저수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냥 정화된 물, 정수된 물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행적인 급수가 가능하고. 2번 보시면, 급수 환경을 정할 때, 이런 관균등표나 유량선도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뭐, 이 문제로서 기억을 하고요. 3번 보시면, 고층 건물인 경우에, 이제 압력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내리든, 밑에서 올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내릴 때 뭐 예를 들어 요즘 60층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고가 수조에서 한 번에 내린다 그러면 정말 밑에 층은 접시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죠. 또 밑에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닝이라고 하죠. 조닝. 예.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상수와 상수 이외의 물질이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하잖아요. 상수하고 상수 이외의 물질이 만나는 거. 캐비테이션은 아까 공동현상, 물이 안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 커넥션은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좀, 뭐, 직접 써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다각도로 문제가 나왔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쉬운 개념이니까 오히려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뭐, 이건 한 번 나왔던 방법인데요. 배관 내에 이물질이 있다. 이거 어떻게 요 이물질을 닦아낼 거냐, 배관 내에 있는데. 근데 지금 순환 펌프를 순환시키는 방법은 순환법이에요. 한 번 통과시키는 방법은 일과법. 약을 쓰는 겁니다. 화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샌드법이나 고압 분사, 오가는 이런 물리적인 기구를 이용을 해서 물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1번 순환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29번이네요. 예. 그 번호가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급수배관 설계 시공상의 주의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우선 수격 작용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챔버 공기실 필요하다. 이건 맞죠? 예. 두 번째. D자형의 경우 여기 공기가 체류할 수 있죠. 당연히 여기에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트를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벽체에 배관이 지나간다. 그냥 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덧관을 미리 심죠.
그걸 슬리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리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배관공사 끝나기 전에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이거는 이제 배관공사를 다 하고 나서 공사 후에 수압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은 알칼리성 도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이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수격작용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수격작용이나 크로스 커넥션이나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수격방지기, 밸브 조작, 도피밸브 설치 이런 게 필요한데 유속을 줄여야죠. 유속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31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런 작용을 뭐라고 부르느냐? 수격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셨고요. 32번 문제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 방식을 비교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니까, 그죠? 거기 3번 보시면 펌프 직송 방식은 고가수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옥상 탱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면적이 클 수가 없지요. 설치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32번은 3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밸브, 또 배관 부속, 요런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